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원서 마감은 대학별로 다음 주 수요일인 21일까지인데요. 윤상영 선생님, 주의할 점과 반드시 알아둘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서 접수 기간은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접수 기간 중에 이제 3일 이상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네.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를 좀 꼼꼼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별로 다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별로 원서 마감일도 다르고요. 또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마감 시간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지만 나중에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원서 접수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출 하기 또는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형록까지 결제를 하셔야지만 이제 완벽한 원서 접수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면 아마 후회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온 만큼 후회 없는 선택 될 수 있도록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오늘 수시 원서 접수 첫날이었는데 학생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뒤숭숭했죠. 이제 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다 안 되면 이제 또 저희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써도 되냐 그래서 또 엄하게 꾸짖고 가서 울고불고 뭐 난리도 났었고 아무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뭐 열흘 이상 한 달 이상 붙잡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너무 붙잡지 마시고 빨리 정시로 돌아가셔서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한다고 크게 변하는 거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논술에서는 최저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제가 자기가 소능 가서 대박 맞을 줄 알고서 되게 높게 잡아서 실제로 최저를 못 맞추고 떨어진 학생들이 한 70% 된다고 그러는데요. 좀 평균치로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과나 이제 사회통합전형 그 외의 전형들은 경쟁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확 질르지 마시고 끝까지 한 몇 개 안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경쟁률이 최대한 작년보단 넘지 않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낮은 경쟁률을 지원하시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냉정한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얘기만 자꾸 들으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한 조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백상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원서 접수가 이제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으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 시스템을 통한 원서 접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주실까요? 예. 통합 원서 접수는 이제 입시 기관 두 군데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느 학교든지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은 아까도 윤상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임박해서 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제를 놓친다거나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화면을 띄워놓다 하더라도 원서 접수는 결제를 해야지만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이 뭐 원서 접수 마감하고 동일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미리미리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재작증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47등급, 모의고사는 9월 가채점 기준으로 평균 2.375등급입니다. 학생의 키워드는 뛰어난 리더십, 융통성, 현실 직시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과 성균관대 공학계열 논술 우수 전형,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공학자를 꿈꾸고 있는 남학생,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했죠.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으신 대학들인가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지금 논술 전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어떻게 원서를 좀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선생님들이 나와주셨으니까 네. 상담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 학년마다 뭐 학급이라든가 학생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조금 안 좋고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요. 이제 신소재를 꿈꾸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넓혀서 학생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기 성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한다면 충분히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논술 전형을 6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6로 이제 논술 전형으로 6장 모두를 사용하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을 지원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능 성적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는 비교과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교과도 좀 낮기 때문에 대학 수준도 낮추기 싫고요. 그래서 논술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이제 흔한 학생들 중에 하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논술 합격률을 보면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들은 한 15% 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3.5에서 5등급 사이에 실제 이제 합격률은 한 4%에서 한 6%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근데 또 이제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논술 지원 시 이런 부분 이제 논술 공부를 지금 해야 되나 지금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논술의 핵심은 지금은 최저를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최저가 높은 경우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최저 통과율이 한 40% 이하이기 때문에요. 실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시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또 학생의 또 비교과가 이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내신도 좋지 않기 때문에 논술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가 또 신소재공학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을 조금 더 낮춘다라고 하면은 건축이나 기획과를 지원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비교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논술을 잘 쓴다라고 하면 뭐 내신이나 다른 요소들은 사실은 논술에 큰 게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과를 맞춰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수능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논술 준비도 병행하려면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기간에 자연계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먼저 우선이 아까 정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제 경향 파악입니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통합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출제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각 대학에서 실시한 모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 출제 유형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얼마큼 자기가 잘 파악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이제 대학마다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이제 수능 전과 수능 후의 논술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논술에 매달리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수능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리 가형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 1, 3등급, 화학 1, 2등급으로 예상되고요. 평균 2.375등급입니다. 6월과 9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가형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다음에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 유지, 한국사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물리 1은 3등급 유지, 화학 1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6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9월은 가채점 점수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또 이제 화학 영역에서 성적이 조금 올라간,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생각할 전형이 앞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을 생각한다면, 이제 모의고사 전략, 이제 수능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수능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가장 큰 문제가 모의고사 성적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본 학생들 중에 가장 심한데 3월에 평균 100분위가 86.64에서 4월 100분위가 89.90으로 올라가다가 6월 100분위가 79.63으로 거의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성적이 이제 천단과 지옥을 오고 가는데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거는 어느 시험에 대한 잣대를 이렇게 댔을 때 기준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원 전략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이 큰 편차가 생긴다라는 거는 실제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성적이 상당히 안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평균 100분위가 94에서 96으로요. 지금 차이가 한 5에서 15 정도 나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는 힘들지만 일단 정시를 기반으로 수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 버리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3월 평균 1.5등급, 4월 2등급, 6월 3등급 이렇게 성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요 과탐에 관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이제 그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 내로 좀 회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9월 가채점 기준으로 봐서 성적이 올랐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2.375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어에서 100분위가 한 92, 그 다음에 탐구에서 한 94 정도 받고 영어 수학에서 지금 나오는 것만큼 받으시면 희망대학까지는 아니어도 희망학과까지는 지원이 아니어도 희망대학에 좀 낮은 과를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교과 성적도 약간 수능 점수와 비슷한데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 과학 2.79등급, 수학이 4.14등급, 영어 5등급, 국어 5.02등급, 그다음에 평균 4.47등급입니다. 주요 교과목의 내신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 3등급, 4.5등급, 5등급, 8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 2등급, 5.5등급, 3.5등급, 5등급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자, 영어는 4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평균이 4.47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학업적 능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좀 힘들고요. 1학년 1학기 때 이제 3.06등급으로 시작해서 2.71등급으로 오르다가 다시 이제 4.96등급으로 2.25등급이나 내려갔습니다. 다시 또 4.24등급으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또 5.7등급으로 1.46등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어머니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렇게 성적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뭔가요? 아, 저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사고로 전학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그 시험 범위가 틀려지는 바람에 배웠던 부분보다 더 많이 나가서
교과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아마 펑크가 많이 나면서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더 많이 성적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마 이제 이런 성적 편차를 이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평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적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좀 힘듭니다. 그래서 또한 수학의 편차가 심한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호불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결과 좀 맞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부도 좀 음식처럼 골고루 하셔야 되는 부분에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전학도 가고 네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비는 수상 경력, 자율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지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비교과 평가를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상 내용에서는 1학년에 2개, 2학년에 2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내용적 면으로 봐서나 양적으로 봐서는 객관적 우수성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이제 처음에 의과대학 참여해서 과학 동아리를 쭉 하고 있는데 전공 지향성은 보이는데 그 동아리에 참여한 의도나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독서를 봤을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양도 많고 다양한데요. 오히려 이제 신소재 쪽보다는 의사에 대한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진로 자율활동은 그냥 쭉 열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가 이런 부분을 기록을 좀 등한시한 건지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 학생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비교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시는 것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2지망 성균관대 공학계열, 3지망 연세대 신소재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대학은 2지망 성균관대 공학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세 대학 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전대 아무래도 성균관대가 그나마 조금 낮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의 논술의 난이도 편차가 심해서 잘못했다가라면 이제 좀 지원했다가 망치는 경우가 좀 망할 것 많고 고려대도 역시 뭐 그렇게 쉬운 논술은 아니기 때문에 셋 중에 이제 그나마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최저를 맞추거나 아니면 논술 준비하는데 좀 편한 대학이 성균관대라 제가 진단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성균관대 특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공학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체 240명이고요. 2015학년도 50.48대 1에서 2016학년도 41.1대 1입니다. 논술 60에 학생부 40으로요.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입니다. 근데 과학은 물화생 1, 2, 6 과목 중에 본인이 두 과목 선택을 하고요. 교과서 교과 봤을 때는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으로요. 5, 6등급까지는 마이너스 0.5등급인데 6, 7등급을 마이너스 2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기출 문제에 따른 분석 보면 수학은 다항식의 미분 2차 곡선의 성질을 활용하는데 이제 끝까지 답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지식 논술이 출제되면서 과학 1문항에는 소주제가 한 3개에서 4개로 전체 6에서 8문항으로 좀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능 교과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 좀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는 국수영탐의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6 이내로 그다음에 한국사 4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신 평균 합격자 평균 내신이 2.48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최저 합격자는 4.77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최저 때문에 문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향으로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백승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논술 전형으로 6회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논술로만 6회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고려해야 될 부분, 또 지원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시죠. 예. 논술 6회로 지원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시험 날짜입니다. 논술 날짜가 6회 논술 시험 보려면 아마 겹치는 날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겹쳤을 때 뭐 논술 시험이 오전이냐 오후에느냐 아니면 이동 거리까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술 시험 보는 시간 날짜가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을 6회 지원했을 경우에는 수능 전과 수능 후를 골고루 안배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지원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한 전형은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20명이고요. 91점, 작년도 경쟁이 91.63 대 1입니다. 학생부 40에 논술 60이고요. 논술은 수리 두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소문항이 3개에서 4개로 있는데요. 모두 이제 고교 교육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좀 특징이라고 보면 EBS 지문을 좀 많이 썼다는 게 작년 문제 특징이었고요. 단답형을 지향하면서 정의를 기본으로 제시문을 이해하는데 제시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교과는 이제 학생에 대한 성실도나 중심 평가로 그렇게 뭐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작년도 기출문제에 따른 분석을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아가지고 오전, 오후 뭐 1, 2로 나눴는데 골고루 다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좋으면 좋겠고요. 작년의 특징 중에 EBS 수능 완성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EBS 교재 좀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시문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뭐 문장이 어려운 거지 그 안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낯선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접근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작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 2.01 등급, 최저 합격자 3.26 등급인데 수능 잘 보시면 뭐 이 내신은 큰 의미 없으니까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사의 도전으로 제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자,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아,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저 수시를 쓸 때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정시보다 약간 조금 상향해서 쓰는 게 좋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정시를 이 정도 성적에서 조금 올렸다 생각할 때는 중앙대 공대가 가능한 합격선인가 궁금합니다. 네, 이 대답은 정지원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질문이 지금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정시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예상을 질문하신 거죠, 그러면? 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2.3등급 정도 되면은 중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중대를 쓰시려면 좀 낮은 과 쓰실 것 같고 경희대나 아니면 건대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어나 탐구만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아까 중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전형으로도 중앙대 공대보다는 경희대나 건국대를 추천해 주시는 거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다 되셨나요? 네, 자세한 네네.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과 잘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